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3분도 안 걸리는 라면 5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. 가격이 1980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고요. 얇고 쫄깃한 면발이어서 금방 끓일 수 있고 쇠고기 국물이라고 되어 있네요. 뭐가 되어 있는데, 자, 뜯어서 먹자. 5개 들어가 있는데,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유탕면 처리 제품이고, 자, 물 500ml 넣고 3분간 끓인 다음에 뭐 적당히 넣어서 드시면 되겠고요. 팔도에서 나온 거 아니까 어디서 나왔을까요? 자, 팔도, 역시나 팔도에서 나왔고요.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나트륨 85%, 그다음에 당류 4g, 지방, 포화지방 뭐 좀 많이 좀 들어있는 편인데,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도 생라면으로 맛있는 데는 아닌데, 자, 생라면 한번 좀 먹어볼까요? 맞아. 야. 야, 생라면은 좀 바삭한 게 좀 맛있고요. 그다음에 스프는 따로 건더기는 안 들어있는 것 같고 저렴한 거라서 이렇게 분말 스프만 하나 들어있는데, 자,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리법에 맞춰서 끓여 갖고 왔고요. 우리 형선 또 여전히 물 부어서 드시고요. 자, 저는 자 이거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요? 기름기 있는 정도 들어가 있고. 국물은 그냥 뭐 일반적인 쇠고기 라면 정도이고요. 매운맛 별로 없고. 우리 형사가 지금 학원을 가야 돼서 잠깐 늘려가지고. 근데 조금 조립 500ml 넣고 끓였는데 좀 싱거운 느낌? 아, 이게 됐기도 하는데 뭐 완전히 싱거운 정도까지는 아니고. 원래 좀 라면 같은 경우 좀 물 좀 적게 넣고 끓여야 맛있다고 그러잖아요. 면발은 어떨까요? 생라면은 상당히 팔도 치고서는 괜찮더라고요. 약간 그 사발면 끓여갖고 먹을 때 같이 좀 부드러움 느껴지고요. 일반 컵라면보다는 뭐 나은 정도 같긴 한데, 뭐 면발이 이렇게 탱글하거나 쫄깃한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적당한 정도인 것 같은데, 일반 라면 한 반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 맛에 그냥 뭐 드시기에 좋은 정도 제품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아, 뜨거. 자, 하여튼 뭐 이마트뿐만이 아니고 뭐 홈플러스도 그렇고 롯데마트도 가고 보시면은 PB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드셔보시고요. 그냥 뭐 그 뭐라 그럴까, 라면 하나 제대로 먹기보다는 그냥 간편하게 그냥 면발 조금 먹고 싶다, 이렇게 어떤 특별한 거 땡기는 거 없이 그럴 때 부담 없이 드시기 좋은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김현서 씨 인사. 너 지금 학원 늦었어. 빨리 가자. 뭔 소리야? 3분 안에 먹었는데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